자, 미국 시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자, 장애지는 그 3대 지수가 장중 분위기와 좀 다르게 하락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미국 3대 지수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양호한 기업 실적들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초반에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제 재개에 필수적으로 꼽힌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해가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CVS와 월그린 등 주요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검사 장소 확대 등의 지원 방침을 밝혀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는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경제 재개가 이뤄진 이후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진다면 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제 유가의 영향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의 흐름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락하면서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전달에 118.8에서 86.9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지난 3월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 역시 7.2%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알파벳이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지만 아마존의 기업 알파벳 광고 매출이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3M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3M의 순이익은 12억 9천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22달러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한 점까지 참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장 마감 이후에 알파벳의 아까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또 이번 주에 애플과 페이스북 역시 실적을 내놓는다는 점이 위험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만큼 양호한 성적을 거뒀을 것이란 기대가 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 오전장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전거래 종가보다 더 낮은 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등하는가 싶더니 이내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장 막판에 소폭 오르는 듯 싶더니 다시 떨어져서 보합권에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0.13% 떨어져 24,10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4% 떨어져 8,60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장 초반부터 오름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0.5% 넘게 떨어지면서 2,863포인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을 했고요. 오름폭을 모두 반납을 하고 반등해주나 싶었지만 실패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 이렇게 상승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상품 시장은 이날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도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었던 국제 유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 현재 그 선물 시장에서는 0.9% 정도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보이는 이 차트를 보면요. 국제 유가가 하루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13달러 초반에서 출발했던 국제 유가가 장중에 10.2달러까지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한 30%가량 이 국제 유가가 급락했었던 그 시점이었었고요. 그러던 것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뭐 13.47달러까지 오르기도 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장중 변동폭도 거의 30%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약간 안정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0.86%, 약 1% 정도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6.26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국제 금 가격은 소폭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0.6%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0.612%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그 달러 강세가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0.1%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99.94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장혜진 앵커가 준비하셨죠? 네, 저는 CNBC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2022년에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수조 달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함께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요.
응답자의 3분의 1이 미국 경제가 2022년 2분기에 완전히 회복돼 2분기까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연준과 의회에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약 24%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해당해서고요. 실업률은 8월에 19%까지 치솟을 것이며 내년에는 이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행히 12월에는 11%대로 떨어질 것이고 내년 말에는 7%에 안착할 것이지만 이는 팬데믹이 오기 이전의 이전 수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전망이 나왔는데요. 올해 남은 기간 제로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며 증시는 지금 수준보다 더 떨어질 것이고 코로나19 2차 확산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높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존 카럴 전문가는 바이러스는 올해 안에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구조적 사회경제의 영향은 더 오래 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혜진 앵커는 CNBC의 설문을 조사했다면 저는 이제 로이터의 설문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로이터에서는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락다운이 봉쇄가 해제가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스포츠 경기라든지 아니면 라이브 공연 이런 곳을 찾아갈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라이브 공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 봉쇄 조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곳에 당분간은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자세한 설문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일단 그 백신이 개발이 되면 백신 개발되는 것을 본 이후에 갈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다른 10명 가운데 4명은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도 적어도 한 1년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나는 스포츠 관람이나 아니면 라이브 공연에 찾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성인 중 단 17%만이 락다운이 풀리고 나면 이 경기 관람을 위해서 방문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락다운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급격하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이 설문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100여 개의 후보 물질이 이 백신이 개발 단계에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중 하나의 백신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한 1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소비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고 이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스포츠 산업과 극장 라이브 공연을 하는 이 엔터 산업의 기업들은 아마 수익성 회복까지는 그리고 수익성 정상화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에 미국의 상원 의원이 아마존의 포식성 정보 운영에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함께 기사를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상원 의원 조시 헐리는 현지 시간 28일이죠. 아마존 법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소매상인 아마존이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 회사 측의 포식성 데이터를 운영했다는 점을 혐의를 제기하면서 독점적으로 시장을 차지했다 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는 아마존이 아마존 브랜드화된 모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제3자에 의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는 소매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뛰어넘은 것이라며 고발을 했습니다. 그는 또 많은 소매업자들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닫고 온라인 매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 이러한 아마존의 행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아마존 대변인은 언론에 에서 보도된 이러한 주장들을 믿지는 않지만 이 모든 혐의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부 조사에 착실히 임할 것을 전했습니다. 현재 테크 플랫폼 공룡 네 곳, 구글과 애플,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은 모두 하원 법사위원회와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페이스북과 아마존의 경우 연방 통상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결과를 받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여행 정보 업체 트립 어드바이저가 본인들의 직원 4분의 1가량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CNBC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트립 어드바이저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급감하게 되자 결국은 이제 4분의 1 정도 되는 직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요. 인력 감축에 들어가기 전에 이 트립 어드바이저의 직원은 약 4,200명 정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900명가량의 직원을 해고한다는 소식입니다. 4분의 1 직원을 해고
해고한 것뿐만 아니라 해고하지 않은 직원 가운데서도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이고 또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 지역에 있는 사무실은 폐쇄하기로 문을 닫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트립 어드바이저의 CEO인 스테판 카우퍼는 이번 비용 절감과 무급 휴직 등으로 인해서 충분하길 바라지만 만약 팬데믹이 더 악화될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는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이제는 여행에 대한 정보까지 구글로 검색하면서 구글에 이미 밀려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에다가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이중고,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